두 번째, 에프킬라. 내가 복무하던 곳에는 흰색 바탕에 노랑 얼룩무늬를 띤 일명 치즈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녀석은 항상 병사식당 뒤에 있는 일명 짬통 근처를 배회하곤 했었다. 지사병들이 짬처리를 하면서 이것저것 던져줘서 그곳에 있는 거라고 들었는데 사람에게 친화적이고 애교가 많아서 많은 병사들이 녀석을 귀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 고양이가 병사식당 뒤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주사병인 제이가 그것을 발견했는데 날이 너무 춥거나 비가 오면 구보를 못하기 때문에 점호를 마치고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가끔 식당 앞에서 아침 점호를 했었다. 그날도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고 있었고 식당 앞에서 점호를 하고 있는데 제이가 헐레벌떡 뛰어나와서는 당직 사관에게 고양이가 죽어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서둘러 점호를 마친 뒤 우르르 그곳으로 가보니 짬타이거라 불리던 치즈 고양이가 여기저기 구토를 한 상태로 혀를 쭉 내민 채 죽어있었다. 당직 사관은 빨리 식사하러 들어가라며 우리를 밀쳐냈고 몇몇 선임들이 제이에게로 가서 고양이가 왜 죽었냐, 언제 봤냐 이것저것을 물어봤는데 그의 대답은 모두 똑같았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를 마친 병사들은 흡연 구역에서 저마다 고양이가 죽은 이유를 추측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는 둥, 쥐약을 잘못 먹고 죽었다는 둥, 어떤 이는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여서 잘못된 게 아니냐고 그러기도 했다. 그런데 걔 옆에 에프킬라 있던데 그거 먹고 죽은 거 아니야? 그런 K의 말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 고양이가 그걸 왜 먹어? 아 참나. 아니 아까 봤어. 밥 먹기 전에. 그러니까 녀석의 말인즉슨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갔던 그때 그의 말에는 무언가 거짓이 숨어 있었는데 에프킬라가 무슨 쥐약도 아니고 애초에 음식이 아닌 것을 고양이가 어떻게 왜 먹겠냐는 한 병사의 질문에 고양이 사체 옆에 있는 걸 봤다는 그런 뜬금없는 대답을 했으니 말이다. 한편에서는 또 K가 버린 짓이 아니냐는 그런 말이 나왔지만 설마 그랬겠냐며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다. 아무리 도라이라도 고양이가 무슨 죄가 있기에 그런 짓을 하겠냐는 것이다. 그럼 괴롭힘만 당하다가 결국 전출당한 L군은 무슨 죄가 있었으며 정수기 물을 마시고 탈이 난 사람들은 또 무슨 죄가 있었을까? 이 사건 이후로 식당 근처에는 CCTV가 설치되었고 당시 고양이 사체 옆에는 실제로 다 써버린 에프킬라 한 통이 있었다고 한다. 누군가 고양이에게 에프킬라를 먹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짐작만 할 뿐이지 범인이 잡힌 것도 아니었고 그날 이후로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았으니 그렇게 그대로 묻혀버렸다. 혹시 중대장이 또 K를 불러내서 따로 어떤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 그래서 사건이 그대로 묻힌 건 아닐까? 세 번째, 아이팟. 지금은 군대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내가 복무했던 당시만 해도 MP3나 휴대폰과 같은 물품은 당연히 반입 금지였다. CD 플레이어 같은 아날로그 형태의 물품은 생활관에서도 사용이 가능했는데 그때도 중간중간 몰래 휴대폰을 반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인원들이 적지가 않았고 MP3 플레이어를 가지고 와서 노래를 들으며 자다가 걸리는 인원도 몇몇 있었다. 어느 부대나 그렇듯이 중대에서 주기적으로 생활관 검사를 했는데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오진 않았는지 불온 서적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그런 걸 정기적으로 검사했었다.
겨울이 오려는지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던 어느 날, 그때 나는 일병 말쯤이었고 그날도 별일 없이 그냥 흘러가는 듯 보였는데, 아침 조회를 마친 후 K가 중대장에게 가서 뜬금없는 말을 했다. 저희 아버지가 오늘 오시는데 중대장이 좀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중대장님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뭔... 미리 말이라도 좀 해주지. 아무튼 알았어. 그렇게 일과가 시작되었고, 점심 먹기 전에 전산실에 내려가 일을 보는데 중대장이 K의 아버지를 만난단 말이 떠올랐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궁금해진 나는 일부러 위병소 선로에 살짝 문제를 일으켜놓고 곧장 니퍼를 들고 이동했다. 그곳에는 K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중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란 사람이 중대장에게 따지는 건지 아니면 말투가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왠지 짜증이 나 있는 것 같았다. 아니 부대 개방도 하면서 뭘 자꾸 안 된다고. 나 참. 예, 부대 개방 행사도 하죠. 그런데 지금은 행사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 공개는 기밀사항이라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마도 K의 아버지는 부대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고 중대장이 안 된다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는 것 같았는데, K의 아버지가 대뜸 이런 말을 하더니 중대장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게 보였다. 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그냥 좀 잘 좀 부탁한다 이거죠.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아버지를 부대까지 부르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거기까지만 보고 다시 전산실로 돌아와서 위병소 선로를 정상으로 해두었고,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중대로 올라갔는데 인원들이 전부 행정반 앞에 모여있는 게 보였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동기에게 입모양으로만 뭐야? 하고 물어본 뒤 조용히 뒤로 가서 섰는데, 행보관이 내게 물었다. 어야, 니 어디 갔다 왔노? 아, 위병소 선로에 문제가 생겨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 그럼 다음 거 가? 야, 함 사열해봐라. 다 왔습니다. 그래. 자, 그럼 생활관 불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자, 7생부터 시작. 그래서 모두 행정관 앞에 놓인 테이블에 앉아 생활관 검사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대략 1시간쯤 지났을까, 행보관이 손에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 더블백 하나를 든 채 뒷짐을 지며 나와서는 그 백을 털썩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K 나왔나? 오늘 아버지 오신다고 외출 나갔습니다. 그 말에 나는 문득 어? 유병소에서는 K를 못 봤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 맞나? 이 정신 빠진 놈이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왔다. 한번 봐라. 그러면서 행보관은 더블백 안에서 아이팟 하나를 꺼내들었고, 속으로 쌤통이다 싶었지만 왠지 또 그냥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의 전령, K 들어오면 내한테 바로 오락해라. 그러고 너희들 식판 다 여기 있으니까 네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점심 물어. 식판 안 가져간 놈 다 찾아낸다. 알았나? 그리고 점심시간이 끝난 뒤 오후 일과가 시작될 무렵에 K가 복귀를 했다. 원래 같으면 평일 외출이 제한되는데 중대장이 특별히 내준 거라 해서 선임들이 K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다. 게다가 숨겨둔 아이팟까지 들켰으니 이보다 더 좋은 찬스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K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일부러 행정반을 기웃거렸는데 그날따라 전산이 먹통되는 곳이 많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내부 상황은 보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늦은 오후 무렵 중대장이 항상 중요시하던 전투 체육도 마다하고 우리를 죄다 불러 모았다. 언제 왔는지 K는 한편에서 엎드려 있었고 중대 전 인원이 다 모이자 중대장이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 K 관물대에서 아이팟이 나왔다. 행보관님이 생활관을 다 뒤져보긴 했지만 다른 인원들은 당연히 없을 거라 믿겠다. K 기상. 기상!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얘기해도 되지? 하지만 K는 묵묵부답이었고 중대장은 그러든지 말든지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너희들 디지털 성범죄가 뭔지 아나? 우리 K가 헤어진 애인한테 복수하려고 지극히 사적인 영상을 몰래 찍었네. 이것도 기암할 일인데 이 안에 또 새파랗게 어린 여자애들 알몸 사진까지 다 넣어놨네. 네 이거 군사법에 위반되는 거 아나 모르나? 어?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이걸 가지고 왔나? 죄송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단 말만 연신 되뇌이는 K를 보면서 과연 저 인간에게 수치심이라는 게 있긴 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의 헤어진 연인 그리고 그런 끔찍한 영상이 찍힌 여성들은 또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뭐? 죄송? 죄송? 네가 지금 이게... 아휴... K, 니는 행정반으로 오고 나머지는 알아서 운동해라. 분명히 운동해라 했다. 지금 전투체육 시간인 거 알지? 우리는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중대장이 마저 하려던 말이 궁금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행정병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행정병 역시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기에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나는 이 일로 K가 반드시 영창을 가거나 군사재판에 넘겨질 거라 생각했는데 중대장은 이번에도 그놈을 가만 놔두었다. 그리고 K에게 내려진 것은 처벌이라 하기에도 뭐한 일주일간 취사 지원. 중대장이 대체 왜 K에게 그토록 관대했는지 너무나도 궁금하다. 설마 K의 아버지가 돈으로 입막음이라도 한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본인 진급에 문제가 생길까봐 일부러 덮어준 것일까? 도대체 K의 아이팟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었던 것일까?